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범죄당, 더듬어 만진당, 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질을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 연일 얻어 터지고 있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 조수진이라는 자를 공천을 했다가 그야말로 146개 여성단체가 민주당을 박살을 냈지요. 이 조수진 같은 자들 또한 이재명의 전과 사범과도 비슷한 막말 범죄자들이 이재명에 의해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더불어 공산당 그 민낯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하든 전과 사범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이재명 방탄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게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변호했던 박균택 난리가 났습니다. 광주 출마 박균택 후보 충격 특활비 터졌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뉴스 타파가 웬일일까요? 박균택 후보 부하 검사와 격려 만찬 때 특활비 지급 충격 특활비 실체 터져 뉴스타파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확보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 출신 후보들의 특활비 집행 실태를 검증했습니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행정부의 예산 사용을 감시, 견제하는 것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썼는지 검증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위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후보 광주 광산갑 박균택 후보가 광주 고검장 시절 후배 검사들과 만찬을 할 때마다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밀수사나 정보 수집활동에 써야 할 특활비를 격려금 명목으로 후배 검사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어서 이 의혹은 앞으로 일파만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균택 후보는 격려금이 아닌 수사비로 쓴 것이라며 특활비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균택 후보 광주 고검장 시절 관내 지검 지청 격려 방문과 특활비 집행 패턴 충격 분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률 특보로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광주 광산갑 지역구에 출마한 박균택 후보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광주 고검장을 지냈습니다. 광주 고검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제주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으로 전주와 제주 등 3개의 지검과 목포와 장흥 등 7개 산하 지청의 관리 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균택 그가 광주 고검장 시절 집행한 특활비 지출 기록과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당시 박균택 후보는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한 달간 관내 8곳의 검찰청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11월 13일 장흥지청을 시작으로 일주일 뒤인 11월 20일 제주지검을 다시 일주일 뒤인 27일에는 전주지검을 찾았습니다. 이후에도 박균택 후보는 보름 사이 관할 검찰청인 순천지청, 목포지청, 정읍지청, 남원지청, 군산지청 등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격려 방문 또는 만찬 간담회였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관할 지역의 지검장, 지청장 8명과 만찬을 가졌는데 한 번에 45만원에서 많게는
87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박준택 후보는 같은 시기 총 8번에 걸쳐 100만 원씩 800만 원의 특활비를 나누어 집행한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11월 13일에 100만 원, 일주일 뒤인 20일에 100만 원, 다시 일주일 뒤인 28일에 100만 원이 각각 지급이 됐습니다. 또 이틀 뒤인 29일에도 100만 원, 그 다음 달인 12월 4일과 5일, 6일, 그리고 12일까지 계속해서 100만 원씩 충격적인 특활비가 연달아 지급됐습니다. 당시 박준택 후보가 특활비를 지급한 날짜와 업무 추진비가 사용된 관내 기관장 만찬 일정을 교차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8번 모두 날짜가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박준택 후보는 부하 검사인 관할 기관장들과 업무 추진비로 만찬을 할 때마다 특활비를 쓴 것입니다. 우연으로만 보긴 매우 힘든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실제 박준택 후보가 다른 검사들과 만찬을 한 날에는 이처럼 특활비가 100만 원씩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준택 후보 임기 중인 2018년 광주고검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해 오찬과 만찬을 한 날은 총 23일로 파악되는데 이 중 7일 동안만 특활비가 지급됐습니다. 적어도 다른 검사들과 만찬을 한 날에는 특활비 집행과 업무 추진비 사용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박준택 후보가 만찬을 위해 각 기관을 방문한 이동 고리와 당일 동선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박준택 후보가 방문한 각 관할 검찰청과 광주고검 사이 거리는 최소 131km, 장흥지청에서 최대 480km, 제주지검에 이릅니다. 출장에 소요되는 이동시간과 만찬시간을 더했을 때 중간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박준택 후보가 고검장으로서 관할 검찰청을 방문할 때마다 부하 검사인 지검장과 지청장들에게 특활비를 돌린 것이 아니냐라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찬 목적이 격려 방문이었다는 점에서 특정한 수사 요구에 따른 특활비 집행이 아닌 격려금으로 집행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우 엄중한 일입니다. 박준택 후보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존에 쓰던 방식대로 특활비를 썼을 것이라며 격려금이 아닌 수사비 명목으로 특활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자면 고검에도 아마 관행에 따라서 특수활동비가 왔을 텐데 저도 어떻게 특활비를 사용했는지 얼마나 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아마 기존에 쓰던 방식대로 쓰긴 썼을 것이고 일선 검찰청에 갔었을 때 느낌상 한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80만원 검찰청 규모에 따라 그렇게 줬을 것 같은데 그것은 격려금으로 준 게 아니고 고검은 수사활동이 적다 보니 특수활동비가 많지 않았을 것이고 수사관들 활동비로 일부 주었고 등등 박준택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계기로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 검찰개혁 공약 고검장 승진에 앞서 박준택 후보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 형사부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여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됐습니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직후 그를 감찰국장에 앉혔습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이영렬 안태근 검사장이 식사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특활비가 든 돈 봉투를 돌린 예산 오남용 비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물러났고 후임으로 박균택 후보가 임명됐습니다. 이로부터 1년 뒤 박균택 후보 역시 전임자인 안태근 전 국장과 마찬가지로 특활비를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전용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받게 됐습니다. 수사에 써야 할 특활비를 검사들의 격려금으로 쓰는 예산 오남용이 검찰 내부의 뿌리 깊은 고질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특활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박균택 후보는 특활비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앞으로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당위적 특활비가 줄어들어야 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뉴스타파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포함한 검찰 개혁을 주제로 박균택 후보에게 대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초대 검찰국장으로서 그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공약이 검찰개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균택 후보는 자신의 선거 일정을 이유로 정식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한편 뉴스타파를 포함한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은 지난해 6월부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검찰 예산 자료를 받아내 검증 분석 작업을 수행하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들의 연말 몰아쓰기 행태와 퇴임, 이임 전후의 전 명목으로 특활비를 몰아쓴 정황을 쭉 보도해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백 개의 댓글에서, 야, 이재명 변호했던 김균택 후보, 광주 고검장 시절에 그냥 특활비를 쌈짓돈 쓰듯 했네. 아이고, 뉴스타파가 웬일이래요? 이재명을 변호했던 이 박균택을 박살을 내다니 등등 댓글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